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물 카트 제2탄 카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2탄의 카트는요,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일단 캠을 좀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제2탄은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미니 쿠퍼 SS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2005년대부터 해서 이거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BMW 미니가 카트라이더 쏘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기사가 2005년 10월 5일이네요. 이때는 이제 미니 쿠퍼 SS가 아니고 그냥 이제 처음에 미니 쿠페가 나왔었는데, 미니 쿠퍼. 뭐 내용이 아무튼 이렇구요. 이때 당시에 뭐 BMW 그랑프리 우승자에게는 실제 미니 쿠퍼 차량도 줬었습니다. 뭐 기사 내용이 일단 대충 이래요. 예. 그래서 아마 미니 쿠퍼 SS 지금 이, 제 아이디를 이것도 빌렸어요. 예. 그 저희 시청자분한테도 빌려갖고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미니 쿠퍼 SS입니다, 이거는. 또 미니 쿠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05년 후반기에서 2006년 초쯤에 아마 나왔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고요. 디자인은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이렇습니다. 미니 쿠퍼랑 굉장히 비슷해요. 부사를 쓰면 뒤에 뭐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거 같죠? 예. 보니까 대략 그런 거 같고요. 자, 아무튼 이 똥차. 예, 지금은 뭐 완전 진짜 고인물차인데, 지금 뭐 이 똥차라고 하겠죠? 예, 똥차인데, 하지만 이 미니 쿠퍼 SS가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또 주행 영상 보여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리얼 레알 팩트.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코너링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늦었다고. 3, 2, 1, 인도. 굉장히 근데 귀엽지 않습니까? 진짜 미니 것 같네. SR 카트가 뭐냐고? 옛날에 그 세이버 프로 다음에 나온 엔진. 쉽게 얘기하면 세이버 프로 다음으로 나온 엔진이 SR 엔진. 그래서 SR 카트라고 하죠. 지금 카트라이더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엄청 답답하겠다. 아, 막 저 씨 애기구나. 자, 기록이 보시면 1,58,000이야. 대략 보니까 기록을 봐서는 SR 정도 되겠다. 이거 SR이랑 딱 프로 사이인 것 같아. 이 차로 20초 뒤에 출발해서 1등 안 하냐고요. 힘들죠 여러분. 할 때 감동이 있어. 옛날로 따졌어.
미치면은 부서 게이지를 못 채우니까 존나 빡세다. 그런 건 지금 후프라이다가 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이 부서 채우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부스터 하는 게 쓰기도 힘들었지. 계속 박을 하다가 지금 부서 자동은 리프트 게이지 자동으로 채워지네요. 설마 이렇게 타지지 않겠습니까? 아 시골의 차! 차가 땅바닥에 있군. 자 와 감독 죽인다. 멋장한다잉. 나비 뭐 좀 안돼. 자 그나저나 진짜 긴택한이 끙끙이 새끼 이거 진짜 긴택한 같네. 오 이트랙을 한다고? 오 오케이 콜. 이트랙 나 좋지. 차라 좀 애나네. 야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저거 버스트 SR인가? 저 차 존나 막 그 X차 같아. X차처럼 존나 크다. 아 감성이 좋다 이 차. 와 지금 감성 와, 와, 빌드가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이게 차가 지금 한 몇 년 됐냐? 한 거의 약 한 13년? 12년에서 13년 됐으니까 진짜 이거 뭐 고유마카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레어 가정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쿠퍼 SS. 아 미니 그냥 미니 쿠퍼도 안 타보고 싶다. 그냥 미니 쿠퍼 있으신 분 없나? 그냥 미니 쿠퍼 미니 그냥 미니 쿠퍼는 이 차보다 안 될 거예요. 그나마 이 차는 좋은 거예요. 미니 쿠퍼보다는 SS는 형들 아직 지금 원래 지금 세대의 카트를 탔었다면 지금쯤 이제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생긴 사람인데 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칩니다 하겠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채팅창이 벌써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하지 마세요. 아, 나 결승 때, 여기서 이렇게 다 해갖고, 일하면서, 다 이렇게 해갖고, 살아나서, 1등으로 보여주지. 아, 지렸지. 좋아한 마음으로. 보스 귀엽네. 자, 차가 미니쿠퍼. 정말 미니쿠퍼랑 같이 생겼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김태칸이가 고인물 카트 제2탄은, 미니쿠퍼 SS로, 이렇게 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카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차가 있었다는 거를 김태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카트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진짜 이제 앞으로 차가 많이 나오겠지만 막 있잖아요. 막 진짜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X 이런 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슈루루. Let me hear say, oh, oh.